위에는 치즈였지? 위에 치즈, 밑에 소세지. 고마운 냄새 맡고 왔다. 내가 하루를 좀 잘 보내려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았어? 응. 뭔지 알아? 운동이야. 아니, 나 생각보다 운동이 아니야, 사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딱 두 개만, 세 개로 고르라고 하면 운동 들어가는데 두 개 고르라고 하면 운동이 안 들어가. 그럼? 씻기랑 옷 입기. 진짜 단순하지? 어? 진짜? 진짜 쉬운 건데 그걸 안 했다니. 아니 근데 그게 자기 회사 다니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게 점점 소홀하게 돼. 그래서 막 잘 안 하게 되고 좀 게을릴 때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더라고. 옷 입은 게 아까워서라도 뭘 하게 돼. 아, 나 미안해. 이건 줄 수가 없어. 자, 소세지 조금 먹어. 그렇지. 삼켜버렸어. 여러분, 저 이제 나가려고 옷 입었어요. 뒤에가 너무 빨래가 널려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안에는 둘 다 잘하네. 자라 스트라이프 티, 이거는 몇 년 된 거.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겨울 자라 세일할 때 산 데님 베스트. 그리고 위에 자켓은 저희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이거는. 바지는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코듀로이 팬츠, 이것도 빈티지.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처음으로 갔었던 아까 나가자마자 갔었던 모시라는 도자기 그릇 갤러리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거를 보러 간 거였어요. 요거 노숫가랑.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거를 저번 주에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서버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다 했는데 친구가 어디서 샀는지 가르쳐줘가지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100년 된 노숫가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에 15,000원씩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15,0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조금 신기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골동품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막 많이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거라서 의미도 있고 이렇게 예쁘기까지 한데 안 살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이걸 팔고 있는지도 모르긴 했지. 요거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쓸 건가 싶긴 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게 벽면에 딱 두 개가 같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그냥 오브제냐고 여쭤봤더니 오브제처럼 그냥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천장에 이렇게 얇은 실에 매달아가지고 모빌처럼 쓰기도 하고 들꽃 같은 거 이렇게 하나하나 꽂아놔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벽면에다가 달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쁜 거를 찾고 있었어요. 뭔가 액자를 달기에는 조금 식상하고 이걸 보자마자 그냥 하얀색 벽에다가 걸어놓으면은 포인트 되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원래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좀 예상이 없던 지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요가를 열심히 하는데 부디모드라 옷을 한번 입어보고는 진짜 완전 빠져가지고, 근데 이번 봄에 또 나온 신상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거를 또 새로 사고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가서 입어보고 하나를 사왔어요. 약간 7부 바지 같은 요 기장의 브라운 팬츠를 하나 사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비건을 한 6개월은 진짜 열심히 하다가 1년은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요즘에는 살짝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생각을 좀 바꿔먹었어요. 비건을 너무 고집하지 말기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연희는 되게 고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비건을 하고 싶으니까 계속 바꾸려고 그러는? 막 대놓고 그거를 연희도 저처럼 비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놓고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바라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나온 지는 꽤 된 건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주인공이 한 명이 있기는 하지만 되게 많은 연인들의 사랑의 군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사랑들이 끝까지 갈 수 없는 이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내 행동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거를 보면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할 때 나오는 나의 최악의 모습, 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제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환경운동에 되게 빠져있고 비건을 실천을 하고 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여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계속 자기랑 똑같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친구가 바라는 대로 비건도 하고 요가도 열심히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둘이 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은 거를 느꼈어요. 상대를 나랑 똑같이 바꾸려고 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 저 사람이 이래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영화를 보기 전에도 살짝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팍 충격이 와가지고 아, 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냥 저 혼자 집에서 밥 해먹을 때는 웬만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채소 요리 비건식으로 먹으려고 하되, 연이랑 같이 먹을 때는 연이가 사랑에 맞이 안 된 고기를 그냥 같이 맛있게 먹자, 좀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이랑 같이 고기를 먹을 때 되게 죄책감을 느꼈었거든요. 나는 채소 요리를 더 좋아하고 그렇게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같이 행복하게 식탁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놀라를 먹고 곧 요가를 갈 거예요. 만홍이가 어제 촬영을 했거든요. 5년 견생 처음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어제 저녁 때 산책하는데도 조금 나이 있는 강아지처럼 되게 천천히 걷고
집에서도 계속 이렇게 엎드려서 쉬고만 있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약간 텐션이 낮은 상태라가지고 지금 마누 옆에서 그래놀라를 먹고 있어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네요, 여러분. 햇빛이 진짜 쨍쨍해요. 이제야 좀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또 한겨울이었는데. 왜? 만홍이가 또 뭐가 불만인지. 그래서 저는 요가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만홍이랑 산책 나갔다가 햇빛을 좀 많이 쬐고 왔어요. 그랬더니 만홍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은 얼굴로 저를 계속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책상을 하나 샀거든요. 짜잔, 이렇게 생긴 책상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14,500원에 샀어요. 원래는 당근에 2만원으로 올려두셨었는데 사실 여기 뒤쪽 보면은 여기 테이프로 감아놓은 데 있죠? 저기가 조금 깨졌는지 금이 갔는지 저렇게 감아두셨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5,000원을 깎아주셨는데 연이 혼자 가지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책상 옮기다가 책상 어디선가 500원이 또르르 굴러 떨어져 내렸대요. 그래서 14,500원이 되었다는 요 책상입니다.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책상이에요. 이렇게 서랍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 상판을 이렇게 빼면은 쭉 빠져요. 꽤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빼내서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 구하기 어려운 디자인인데 그게 당근에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 14,500원에 득템을 했어요. 당근 아니면 이런 책상을 어디서 14,500원에 구하겠어요. 그쵸? 오, 좋은데? 오, 좋다, 이거. 일단 첫 느낌은 엄청 폭신폭신하고 이쪽은 약간 부드럽고 이 목 받치는 부분은 살짝 탄성이 있는데 이 머리 받치는 부분이 진짜 구름에 누운 것 같아. 지금 이대로 그냥 자버리고 싶어. 여러분, 제가 낮은 베개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자꾸 자고 일어나면은 이쪽 승모근이 너무 뭉치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을 이쪽으로 돌리지도 못하겠고 좀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참에 베개를 한번 바꿔볼까, 좋은 걸로. 연이랑 저랑 둘 다 사실 베개 모양이랑 높낮이에 따라가지고 수면의 질이 많이 달라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보통의 무난한 그런 베개를 베다가 요즘 들어서 그래도 조금 몸에 좋다는 베개로 바꿔볼까? 돈을 조금 주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포렌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베개 소통 두 개랑 이불 소통이랑. 근데 일단 지금 딱 처음에 누워봤을 때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거의 구름 같아. 왠지 연희도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한번 연희랑 같이 자보고 자막으로 후기를 남길게요.
점심을 먹으려고요, 여러분. 오늘 템페가 조금 나온 게 있어가지고 템페 먹을 건데 요즘에 조금 템페 먹는 방법을 간소화했어요, 그냥. 예전에는 막 스리라차랑 간장이랑 양념 해가지고 재워놨다가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마저 좀 귀찮고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금후추 간만 살짝 하고 갈릭 파우더 약간 뿌리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좀 넉넉하게 둘러서 약간 튀기듯이 노릇노릇하게 구워먹거든요. 에어프라이어 180도에 한 10분 구워도 되긴 하는데 요즘에는 프라이팬에 좀 바삭하게 굽는 게 더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제 점심이에요. 루꼴라 샐러드랑 구운 템페랑 구운 야채랑 퀴노아랑 그리고 야채 찍어 먹을 페스토. 고수 페스토인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직접 만들었다면서 준 거. 그리고 사워크림.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빨간 머리 앤 보면서 밥 먹을 거예요. 너 거기서 뭐해? 오늘 카페 가서 블로그 포스팅을 할 거라서 아이패드 챙기고 그리고 에어팟, 지갑 그리고 립밤 노트 하나 텀블러 카페를 가보겠습니다. 라떼 따뜻하게 그랜드 사이즈로